청사포 쪽에 수민이네입니다. 짱어구이 한번 먹으러 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여기는 청사포예요. 수민이네 조개구이입니다. 여기 그래도 부산이 장어, 맛있는 또 붕장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 붕장어를 한번 찍으러 왔는데 사실 서면에 대구볼집 좀 괜찮은 집이 있어가지고 찍으러 갔다가 그게 닫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차선 쪽으로 숙소 근처에 또 조개구이집 많은데 청사포가 있어서 늦게까지 또 영업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여기는 사실 저희 예전에 와이프랑 연애 초기 때 그때도 한번 좀 먹으러 왔던 곳이거든요. 추억도 좀 생각나고 해가지고. 자, 장어구이를 시켰고요. 자, 맛나게 한번 구워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뜨겁고 기본 아주 미역국에 기본 안주에 사사. 네, 감사합니다. 장어, 장어 구이 기본. 야, 이거 꼬리 움직이는 거 봐. 야. 이거 막 잡은 거 같은데 생으로 못 먹나? 한번 먹어볼까? 잠깐만, 한 잔. 이거 회로도 먹는데 하나 먹어봅시다. 자, 지금, 네, 지금 앞쪽 테이블 분이 저를 아시는 것 같아가지고, 예. 네, 술이 사라질 맛을 보여드려. 그 대신 잠깐만 저 구독은 눌러주시고, 잠깐만. 아, 그래요? 예. 네.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가자. 예. 예, 사사. 오호! 아니, 아, 손님이 없는데. 이거 국자마자 사라지는데 이거. 와, 이거 구워질 때까지 기다리기 힘드니까 생거 하나 먹읍시다. 진짜 지금 놀래가지고 나 진짜. 와. 아, 껍질이서 좀 질기구나. 아우, 야, 기름지고 좋다, 이거. 요거 막 잡은 거니까 생으로 먹어도 되죠? 아, 안 돼요? 아, 이미 하나 먹었는데. 아, 막 잡은 거만. 아, 생으로. 아, 안 된다네요. 예, 이미 먹었는데. 한 잔 정도면 뭐 괜찮겠지, 뭐. 이제 제법, 이제 먹어도 될 정도로 익은 것 같아요. 자, 먹어봅시다. 쏴서. 소스 찍어서. 와. 아까 생으로 먹었을 때는 좀 껍질 때문에 되게 질기던 장어가 물에 잘 구워놓으니까 촘촘한 살들이, 크게 좀 썰어놓으니까 촘촘한 살들이 입에 딱 한가득 씹히면서, 아, 기가 막히다 진짜.
많이 기름지지 않고, 아, 담백한 게. 아, 야. 맞아? 아, 꼬리. 뼈 요거 좀 구운 게 맛있어요. 장어. 과자 같아. 민물장어가 약간 좀 기름짐? 뭐 이런 느낌으로 딱 이제 먹는다면 바다장어를 딱 구워놓으니까 아, 좀 담백함. 그리고 포슬포슬하게 좀 살 씹히는 이 식감. 아, 그 맛으로 좀 먹은 것 같아요. 아. 어이. 여섯. 선원사님들, 아우, 또 부산에서 장어구이도 진짜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아우,
조금 이제 이번 여행은 시간이 조금 살짝 쫓기는 게 있어가지고 좀 더 다양하게 뭘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 뭐 시간상도 그렇고 좀 많이 못 보여드린 것 같아요. 예, 부산 이쪽 투어는 또 다음을 기약하면서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자 여기 남았으니까 대선 한 명 더.